안녕하세요. 복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요즘은 백스윙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죠. 올리는 백스윙,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한 탑, 그리고 내려가기 위한 탑이 다르다는 얘기 제가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스윙이 엉켰다고 오시는 분들의 백스윙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책임감 갖고 정확하게 레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해 인정합니다. 여기서 쭉 낮고 길게 빼서 이렇게 테이크백을 하는 거, 무브어웨이를 해주는 거 좋아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손목을 꺾으라고 설명들을 해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설명을 꺾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패턴으로 올라가냐면 지금 샤프트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 스윙 궤도가 이렇게 해서 얘는 계속 이러한 원모양을 유지하면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꺾는 방향도 그 라인선상에서 꺾어주고 이걸 팔로 드는 게 아니라 몸통을 돌리면서 몸통의 회전을 시켜주기 위한 백스윙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몸이 지금 이거는 뭐 골프채를 갖다가 막 올려놓고 그런 개념보다도 최대한 내 몸의 회전을 만들어 주려고 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라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분 동작에서 하나 꺾으세요 하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플레인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니까 다른 스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갖다 하나, 둘, 들어 올리세요. 이러니까 다른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은요,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져요. 물론 유연성에 따라서 투 플레인 뭐 그렇게 해서 두 칸으로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고 손목을 꺾어도 그 라인이 유지되면서 내 몸통 회전에 의해서 이 판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 각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그 지금 제가 약간 컨벤셔널 스윙 개념을 하도 그걸로 망치고 오니까 그걸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 차라리 요만큼으로 그나마 이 판때기 위에 라인 선상에 제대로 맞춰 놓는 스윙이 훨씬 좋은 스윙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딱 들어서 하나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럼 완전히 다른 스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운 스윙 할 때 또 다운탑 만든다고 하나 둘. 얼마나 스윙이 복잡해요. 그쵸? 이 컨벤셔널 스윙이 여러분한테는 진짜 1도 도움이 안 되는 스윙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리기 위한 이 정상을 찾지 말고 내리기 위한 정상을 찾아가자. 왜? 선수들도 그러한 회전을 통해서 간 다음에 내리기 위한 위치로 변경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어떠한 이런 전환 동작을 통해서 바꿔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체중 이동 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차라리 여기를 한 번에 갖다 놓자는 거야. 그럼 바로 때리면 되잖아. 잡동작 필요 없이. 그래서 때리려면 공이 가운데 있으면 또 체중이동 또 해야 되니까 엇박이 나니까 오른쪽에다가 두고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 빵 때려주면 우측으로 가가지고 푸시 들어오고 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스윙이 있는데 뭐하러 그 고생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 좀 제 깊은 뜻은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의 몸의 특성에 맞춰서 제가 정말 연구해서 드리는 스윙인데 뭘 주저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제 말 듣고 따라오십시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